주식투식형 노란톡 참여 방법. 가장 첫 번째는 휴대폰 열고 채팅 어플 누르고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모양 새로운 채팅 아이콘 클릭. 하나, 둘, 세 번째 말풍선 두 개가 겹쳐진 아이콘도 클릭. 상단에 위치한 돋보기 모양을 누르고 윤정두의 주식투식형, 윤정두의 주식투식형 검색하고 입장하면 노란톡 준비 끝! 이제 자료 요청할 일만 남았죠? 실전매매 경지를 경험하라! 지금 바로 노란톡 검색창에 윤정두의 주식투식형을 검색하세요. 자, 오늘 시장 상황 사실상 녹록치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이런 흐름이 연출이 됐죠. 일단은 어찌됐건 시초가 대비해서 은봉으로 미끄러졌다는 얘기예요. 은봉으로. 이런 날도 어떻게 돼요? 상한가. 거래대금 오늘 삼성전자에 의해서 두 번째로 높은 거래대금을 형성하고 그리 나서 상한가 진입한 종목. 어떤 거예요? KEC입니다. 거래대금 국내 시장 상위 두 번째 종목. KEC. 오늘 출석 체크 한번 해보시죠. KKK. 한글로 쓰셔도 되고요. 영문으로 쓰셔도 됩니다. 자, 노란톡 국민톡에 먼저 들어와 계신 8,000분의 분들. KKK. 15일날 야간교육에도 KKK, KEC 교육받고 오늘 장중 기준에서도 대처 전략 받고 그리고 나서 거래대금 우리나라 2위 상한가. 화요일에도 KEC 같은 종목 잡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선착순입니다. 오늘 들어오실 수 있는 인원이 150분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150분 딱 들어오고 나면은 비밀번호 잠기죠. 지금 8,000분이 7개의 노란톡, 국민톡, 오픈톡에 들어와 계십니다. 거기에 비밀번호 열린 방은 딱 오늘 한 개뿐이 없죠. 빠르게 찾아오십시오. 그래야만 이런 시황 온라인상에서 추가 교육을 받죠. 오늘 어떻습니까? 사실상 전기전자 업종이 그나마도 시장 대비 강세. 전거래일 대비해서의 흐름으로 본다면 코스피 증시, 코스피 시장도 강세를 띄워줬습니다만 오늘 고점 대비해서의 눌림폭으로 끝나버렸잖아요. 지금 전거래일 대비해서 움직임이 그나마 긍정적으로 연출돼서 시장을 견인한 쪽은 아무래도 전기전자 업종. 또 철강 쪽의 흐름도 긍정적이었습니다만 전체적인 변동성 부분이요. 거래대금이 20조 원을 넘던 것이 뚝 떨어져서 절반 수준 거래대금으로 침체되다 보니까 종목별로의 변동성이 제한적이죠. 종목별로의 제한성. 다시 얘기해서 쭉 뻗어 올라가는 흐름, 올라갈 때 변동성 10%, 15%, 20% 시가총액 극대형주의 흐름이 이렇게 나왔다가 미끄러질 때는 점진적인 눌림목. 변동성이 다소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눌려져 내려오다 보니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흐름이 지속될 거냐라고 했을 때 미국 증시 놓고 보면 어때요? 미국 증시 놓고 보면. 월봉상의 흐름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S&P 500 지수 어때요? 마찬가지로 2018년도의 고점 월등히 뛰어넘은 또 나스닥 증시 마찬가지로 나스닥 시장도 2018년도의 연초 2018년 1분기 1월 2월 그 고점을 월등하게 뛰어넘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쪽이 지금 시장 견인을 하고 있죠.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미국의 대통령 선거 그 이슈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업종이 움직임이 나올까 그거 너무 민감해하지 마세요. 미국의 공화당 정부에서는 사실상 IT의 이러한 흐름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였죠. 지금은 어때요? 산업 자체가 바뀌어서 이런 흐름이 나오죠. 지난 2016년 대선 미국 대선에도 어떤 흐름이 나왔습니까? 방산업체에서 공화당 쪽에 집중적으로 공식적인 정치 자금을 후원했는데 그보다 더 많은 자금을 민주당 쪽에 더 넣었다는 거예요. 이변이죠. 그런 것처럼 언제 어느 때 어떤 시기에 바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른 업종의 규제 완화 그리고 규제 강화 이런 부분이 업종에 대해서 일정 범위의 악재 호재가 될 수 있긴 합니다만 그 부분을 너무 확대해서 갈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테마주의 경우에도 제한적인 부분 그래서 펀드멘탈적인 부분을 미리 놓고 보자 먼저 놓고 보자 이렇게 말씀드려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의 흐름 유럽 지금 상당히 긍정적이죠. 마찬가지로 일본 오늘 1%대 강세 그리고 대만의 경우 기술주주의 대만의 경우도 이러한 급등 랠리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한다면 3000포인트가 넘겨져 있어야 돼요. 3000포인트가 디커플링 상황이 너무 깊숙이 진행돼 있는 겁니다. 특히 2007년도 고점 2100포인트, 2200포인트 대비 지금 뭐 그 자락 수준뿐이 안 되죠. 여타 국가들의 폭등 랠리 감안했을 때 상대적인 디커플링 해소될 수 있느냐. 지금 숨고르기 3개월째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8월 달에 윗골이 달아줘. 9월 달에 눌림목. 10월 달에. 결론적으로 10월 말로 옮겨갈수록 추가적인 상승 강도, 상승 탄력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글로벌 시장의 여건이 갖춰져 있고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실적 개선폭 상당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중에서도 어떤 거예요? 시장을 견인해 줄 수 있는 역할의 흐름이 요거라고 그랬죠. 다시 얘기해서 2017년도 기준입니다. 요 기준에 2017년도 기준에 또 2016년도 이후 기준에 전기전자 업종의 강세 흐름이 전체적인 시장 대비해서 4배. 그러니까 시장이 26% 오를 때 전기전자 업종은 대략 100% 정도 올라왔죠. 4배의 강세로 시장을 견인한 겁니다. 지금의 기준에서는 전기전자 업종이 뭐 삼성전자가 사실상 상한가를 가겠어요? SK 하이닉스가 상한가를 가겠습니까?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이 올해 3월 말 4월 10일 날 26% 27%까지 올라왔습니다. 시가총액 3위가. 그렇다고 해서 시가총액 1위 2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그런 변동이 나온다? 그럴 수는 없죠. 그런 시장의 왜곡 현상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흐름이 뭐예요? 정상적인 실적 개선 어느 정도? 삼성전자의 기준 36조 7천억 원의 영업이익 2013년 기록했던 부분을 그 부분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실적. 그잖아요. 2017년도에. 2018년도에 삼성전자 58조의 영업이익을 냈죠. 거기에 자사주 이익소가. SK하이닉스 분기 2016년도 1분기 2분기에 5천억 미만의 영업이익 예상했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2018년도 영업이익 20조 8천억. 분기 기준 5조 이상. 10배의 영업이익. 그 펀드멘탈을 바탕으로 해서 랠리가 나온 거죠. 지금 간혹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아 외국인들 기관들 특히 외국인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아요. 동학개미가 거짓말하는 내용에 자꾸 귀 기울이지 마세요. 동학개미 실체 어디 있어요? 동학개미 단어 나오기 시작한 게 삼성전자부터 해서 개인들의 매수세 누적 순매수 우위로 보여지는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시장을 견인할 때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누가 견인해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투신이 견인하죠. 그 투신 돈 누구 돈이에요? 우리들처럼 시장에 직접 투자하는 선구자가 아닌 간접 투자 자금이 들어오면서 투신 자금이 늘어나고 그 자금으로 쭉 뻗어 올라간 거죠. 거기에 또 한 가지는 전기전자 업종의 외국인 지분.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 56%를 넘겨요.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이 56%. 하이닉스가 49%. 아니 그런데 무슨 동학개미가 매수를 해? 일부 요만큼 들어갔다고 해서 실제 지수가 올라오면 주가가 올라오면 아 동학개미 승리입니다. 아우 거짓말쟁이들. 결론적으로는 외국인 지분 56%의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 49%의 하이닉스 벌써 이미 다 매집돼 있고 전부 펀더멘탈 보고 들여다보고 들어와 있는 그 수급의 승리인 거죠. 결론적으로 요 랠리가 나올 수 있다 없다. 나올 수 있는 기준이다. 왜? 이 기준에서 디커플링 상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글로벌 시장 전체를 끌어당겼죠. 우리나라는 삼성그룹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적에 눌림목도 있지만 그러한 내용보다는 불확실성 때문에 디커플링 상태에 놓여진 부분. 이제는 뭐 본격적으로 시세가 나오잖아요. 전체 시가총액 비중 34.11%, 삼성전자가 22%예요. 전기전자 업종이 34.11%입니다. 그쪽의 변동성의 기준이 이런 전체 시황을 이끌어갈 수 있고요. 이런 전체 시황을 가져갈 수 있고요. 그러고 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2017년도 기준의 미국 증시 또 국내 전기전자 업종이나 코스피 지수 요 상관관계의 흐름 이제는 추세 강화로 전기전자 업종이 시장을 견인해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IT의 본격적인 강세 부분을 들여다보자. 이것을 노란톡 국민톡이잖아요. 지금 노란톡 국민톡. 그죠? 지금 자 출석 체크 한번 더 합니다. 출석 체크. 에? 지금 상한가 KKKK, KEC 오늘 거래 대금이 삼성전자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아요. 세 번째로 많은 건 신풍자 뒷부분에 할 거고 KKK 채팅방에 8천 명의 여러분들 선배분들 또 화요일날 나도 KEC처럼 15일날 지난주 목요일날 교육받고 그러고 나서 월요일날 그냥 거래 대금 우리나라 두 번째로 많은 거래 대금과 함께 상한가 빡 들어가는 이런 KEC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KKK 노란톡 국민톡에 오셔서 교육받고 오늘 야간에도 시황 오늘 야간에도 종목별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 안 받으실 거예요. 내일 개장초부터 이러한 수익 여러분들 계좌에 안 넣으실 겁니까? IT 못 움직인다고 응? 여러분들이 안 들어갈래요 하실 때 IT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노란톡 국민톡 한번 보세요. KKK 얼마나 이렇게 능동적으로 올리시는지. KKK, KKK. KPM테크 같은 경우는 400% 올랐죠. 그래서 KKK 그냥 난리가 났었잖아요. 지금은 KEC잖아요. KEC. 박스경제TV 윤종도의 주식 투시경 무료 증권 교육. 이거 키워드 싹 넣으시면은 윤종도 얼굴 딱 나와요. 1300명 훌쩍 넘어가 있는 방. 그 방을 찾아오셔야죠. 그래야만 이런 계좌들이 여러분들 계좌가 됩니다. 노란톡 국민톡에 찾아오셔서 오늘 같은 날 IT에서 주도적으로 쫙 잡아내고 오늘 같은 날 신풍제약에서 가격 반발력 딱 잡아내고 오늘 같은 날 KEC 이런 종목으로 상한가 잡아내고 야간교육 현대차 그룹주에 대해서 시간에 급락 나온 현대차 그룹주에 대해서 야간교육 안 받으실 거예요? 내일 대차 안 하실 겁니까? 선착순입니다. 이제 100분 정도뿐이 안 남았어요. 노란톡 국민톡에서 팍스경제TV 윤정도의 주식투시경 찾아오셔서 무료교육, 무료자료, 무료 상한가 종목 끄집어내실 분들만 선착순으로 들어오십시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이 재밌네. 노란톡 참여 한번 해볼까? 핸드폰 오른쪽 위에 플러스 모양 그림이 있네. 오, 눌렀더니 오픈 채팅 아이콘이 보인다. 이제 돋보기 누르고 검색 한번 해볼까? 팍스경제TV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오케이, 입장 완료. 오, 엄청 간단하네. 이제 자료 요청해봐야지. 다시 정리하면 노란톡 오른쪽 상단에 오픈 채팅방 아이콘을 찾아 윤정두의 주식투시경만 검색하면 깔끔하게 끝! 자, 이제 채팅을 시작해볼까? 거래일수 기준이라면 15일 야간 기준이니까요. 3거래일 만에 55%. 와우, 대단하죠? KEC 같은 종목을 잘 보세요. 기본적인 분석으로 대처할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KEC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KEC의 지금 기업의 내재가치 부분을 우리가 저평가로 논할 수는 없죠. 뭐 어마어마하게 고평가입니다. 거품 껴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펀드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유 저평가예요. 가져가면 대박나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리는 거는 주력주의 기준에서는 기본적 분석, 업황 분석, 실적 분석, 그러고 나서 어떤 거? 시장에서의 수급, 심리 이렇게 보는 겁니다. 수급 부분은 어떻게 해요? 시장에서는 7, 심리는 3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수급이라는 것은 뭐예요? 대형주 기준에서는 외국인 기관의 수급을 얘기합니다. 소형주 기준에서는 누가 사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거래량, 거래대금, 그죠? 묶어서 하나로 보고 그 다음에 이평선의 추이, 우상향이냐, 크로스가 낮느냐, 단기 정배열이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캔들, 순서는 상관없죠. 캔들, 빨간색 캔들이 개파랑 나온 이후에 상승이 나왔느냐, 혹은 상승 위쪽에서 갭을 내주고 나왔느냐, 음봉이 떨어질 때 개파락 음봉이냐, 갭 상승 음봉이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세력의 수급 논리를 펼쳐다 보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변동성에 대한 종목 기준의 전략, 변동성의 전략 기준, 그러한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최소 거래대금을 천억 원 수준으로 기준을 잡는다. 천억 원이 넘는, 천억 원의 거래대금이 넘는 종목이 상품 포함해서 하루에 50개 이상, 60개 정도까지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왜 천억 원 미만의 거래대금의 종목을 보시냐 이거죠. 개별 매매는 상관없어요, 그나마도. 근데 그조차도 뭐 너무 적은 몇십억 이런 종목 안 돼. 이번에 금융당국이 또 오늘 발표를 하죠. 응? 비이성적인 흐름의 테마주라든가 비이성적인 흐름의 종목군들은 다시 들여다보겠다. 한동안 냅둬놨는데 아주 이거 심각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론적으로 천억 원 이상의 거래대금이 터져야만 펀드멘탈 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다 할지라도 추세 범위의 기준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의미 있는 거래대금 거래량의 70% 수준을 넘겨야 된다. 다시 얘기해서 KEC 같은 경우에 2억 8,800만 주까지 터졌습니다. 3억 주라고 기준 잡고 3억 주 곱하기 70% 얼마예요? 2억 주. 최소 범위의 2억 주 수준의 거래대금이 터져줘야 되는데 2억 주의 거래대금이 너무 높다. 조단위까지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명목의 거래대금, 시장 상황을 고려한다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시젠이나 신풍제약 어떻게 얘기했어요? 오늘도. 시젠이나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 2조 원을 넘겨서 한 종목이. 올해 2월 10일 날 코스닥 거래대금이 5조 미만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거래대금이 5조 수준이에요. 2월 10일 날. 그런데 시젠 한 종목의 거래대금이 얼마야? 2조 3천억씩 터져버려요. 대박이죠?
그런 경우에 매일매일 2조씩 터져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결론은 지금 같은 케이스에 신풍제약 뭐 5천억 수준의 거래대금 그 정도만 나와도 변동성이 충분히 나온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KEC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제조건, 기준거래량 설정방법 이걸 공부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해달라고요. 이거 9시간 이상 걸리는 교육인데 지금 어떻게 다 합니까? 온라인으로 찾아오셔야죠. 어떻게 노란톡 국민톡에만 오시면 이렇게 교육을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께 다시 출석체크를 또 합니다. 예? KEC 예? 아까는 KKK 했잖아요. 좀 능동적으로 가자 이거예요. KEC 나도 교육받고 화요일날 개장 전부터 KEC라는 이런 종목을 잡아내서 기준거래량 설정되면 이런 시간별 거래량 플러스 양봉 그렇게 돼서 온라인상에도 이런 교육 내용이 들어가 있고 이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KEC를 잡아낼 수 있다면 와 오늘 2억 4,300만 주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2억 8,800만 주짜리 거래량이 터진 종목 2억 주를 넘겨야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다. 근데 변동성이 결국은 상한가까지로는 연출이 돼버립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를 제외한 두 번째로 많은 6천억 원의 거래대금. 신풍제약은 좀 이따 볼 거예요. 이런 거래대금의 상한가 종목 KEC 이거 안 잡아내실 겁니까? 앞부분에 상한가 종목 4개 있으면 뭐예요? 거래대금이 형성이 안 된다면. 결론적으로 KEC 노란톡 국민도 한번 봅시다. KEC 지금 보시면 KEC 그렇지 화요일 날 지금 개장 전부터 KEC라는 이런 종목에서 진짜 제대로 된 수익 잡아내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죠. 그러려면 야간 교육 제대로 받으시고 15일 교육 제대로 받으시고 15일 날 교육 자료들 보시면은 마찬가지예요. 야간에 아까 화면 보여드렸죠. 아까 화면 보여드렸잖아요. 그 차트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들께 시초가 갭 상승 최대폭 1조 미만짜리 종목 사실은 1조 이상짜리 종목만 매매해도 돼요. 왜? 1조 이상짜리 종목이 180개 종목이 넘습니다. 근데 굳이 또 1조 미만 오케이 좋습니다. 1조 미만이더라도 오늘 6천억 거래대금 터지고 자기 주식수보다 더 많은 회전율을 나타내고 그러나서 쭉 뻗어 올라가는데 최대폭은 15%까지 그 이상 따라붙을 수 없다. 그러면 개장 초부터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셨다면은 아까 화면에서 보여드린 게 어디 있어요? 요자락이었단 말이에요. 15일이 요자락이에요. 그리고 16일이 요날 아닙니까? 그리고 19일 오늘 기준의 상한가. 이 흐름을 요자락의 기준 또 요날 상한가였잖아요. 요날 상한가일 때 예? 14일날 상한가일 때 9,700만 주 터질 때 그 다음날 보합권에서부터 왜 못 들여다봐요? 교육을 다 진행해드리는데 거래대금 거래량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설정을 해드리죠. 천억 이상의 거래대금을 그렇게 해서 장중에 오늘 1시 4분에 KEC 뭐라고 잡아드려요? 개장 전부터 들여다보시는 게 맞고요. 왜? 아니 목요일날 야간에 또 교육해드렸어요. 그럼 금요일날 하루 들여다보는데 거래량이 안 터졌어. 그럼 윤정부가 종목을 하루에 막 100개 200개 드립니까? 하루에 적게는 2개에서 5종목을 오픈해드리죠. 교육 종목을 그두 개에서 다섯 종목을 오픈해 드리는데 그 중에서 목요일 날 오픈해 드리고 금요일 날 오픈해 드린 종목 KEC를 오늘 개장 초부터 들여다 보셨다면 그러나서 변동성이 급격하게 나옵니다. VI 두 차례 들어가 버려요. 남들은 그래서 VI 수익 내고 상한가 수익 내고 여기 써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실까 봐 노란톡 국민톡에 1438명 들어와 계신 방에 이게 이런 방이 지금 7개 있다고 7개. 8000명이 넘는 분들이 맨날 오셔가지고 아니 저기 있잖아요 8,000명이 넘는다면 왜 1,438명이야 이러신다고 방이 7개라고 그중에 한 개만 지금 오픈해 놓은 거예요. 비밀번호를 한 개만 풀어놨습니다. 유사방 가시면 안 돼요. 1,300명 있는 방 오시면 유사방이 아니겠죠. 그죠? 그렇게 오셔서 이렇게 노란톡 국민톡에서 장중에 동영상으로 윤정두가 동영상으로 지금처럼 설명을 다 해드려. 근데 동영상을 못 보실까봐 텍스트로 써드립니다. 어떻게? 일봉과 주봉의 기준에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3,000원을 설정할 수 있다. 신규 편입은 시가총액 1조 2억짜리 15% 상승까지만 가능하다. 그러니 결국은 이때 올렸을 때는 사실은 쫓아붙지를 못해요. 24% 올랐으니까. 그럼 왜 개장 초부터 못 들여다보냐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개장 초에 거래량 터집니까 안 터집니까? 터지고 나서의 흐름이 되는데 예? 결론적으로 매직 계산기의 기준에서 자 그럼 고점이 2,670원인데요. 3,000원의 목표 주가 갭 상승의 목표 주가를 설정합니다. 다만 꼬리가 너무 길게 내려와서 고점 대비 1.5 혹은 2% 혹은 2.5% 2,600원이 이탈되면 절반 이상 2분의 1 이상 차익 실현. 그 이상 밀려 내려오면 전량 차익 실현. 이런 기준 좀 잡고요. 돌려질 때 범위는 제한적인 제공량. 왜? 1조 미만짜리 종목은 15%까지만 따라붙는다라고 설정을 해놨잖아요. 그 이상 따라붙는 건 버겁다는 거예요.
물론 개인 성향에 따라서 따라 붙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초기에 잡아놓은 거래량 거래대금의 기준점 범위를 설정을 같이 잡아드린 거예요. 이게 이제 15일자의 기준입니다. 15일자 장 중에 요 앞에 1분 봉 기준이 15일자 장중 기준 2050원 날짜 요거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15일자 장중 기준에 미리 15일날 잡아드렸던 교육 내용입니다. 장 중에. 그러나서 19일날 5분 봉의 기준 2625원의 기준에서 거래량 터지고 매직 시그널 매수사인 나오고 빰빰빰 그리고 절반 눌려져 그리고 다시 거래대금 거래량 터지고 돌려요. 이런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준점을 설정해서 대처할 수 있다면 상한가를 왜 못 잡아요? 갭상승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이렇게 잡아드린 거죠. 갭상승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이게 3천원의 기준, 일봉의 기준, 주봉의 기준. 아니 윤정두가 서양식 패턴 분석에 갭상승 돌파 갭이 나오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갭? 급진 갭이 나오면 이렇게 돼 있죠. 돌파 갭이 나오면 아닙니다. 급진 갭이 나오면 목표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 그게 우리나라의 자격증 시험 보는 도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금융투자협회에서. 그리고 그게 끝이에요. 돌파 갭이 나오면 목표주가 설정할 수 있다. 그래놓고는 목표주가 설정 방법을 알려주든가. 우리나라 어느 도서를 보더라도 돌파 갭이 나왔을 때 목표주가 설정 범위가 없습니다. 윤정도는요. 급진 갭이 나오고 돌파 갭이 나왔을 때 돌파 갭부터 해서 예? 급진 갭까지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잠깐 혼미해서 말씀을 제대로 못 드렸나 하는데 어찌됐건 돌파 갭이라는 거는 앞전 고점을 돌파하는 거. 이거는 지금 추가적인 강세죠. 그럼 급진 갭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급진 갭이 나오면 목표주가 설정할 수 있다. 윤정도의 실전은 돌파 갭부터 목표주가 설정할 수 있다. 그 교육을 받으셔서 목표주가 설정하고 그리고 장중에 분봉 대처를 하면 월봉 기준에서 이러한 폭등 랠리 주봉에서의 이러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이걸 못 잡아가실 거예요. 그게 3천원의 기준이 됩니다. 시간에서 다소 눌리긴 했지만 그리고 만약에 눌려져요. 눌려지면 꼬리와 음봉의 기준에서 차익 실현 범위죠. 이렇게 해서 KEC 같은 경우 5분봉의 기준에 아까 보신 것처럼 거래량 터지고 매직 시그널 매수인 나오고 흐르나서 쭉 뻗어 올라가는 이 흐름 속에서 수익을 못 내신다. 노란톡 국민톡에 매직 계산이 싹 다 올려드렸는데 노란톡 국민톡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 찾아오시는 방법 선착순입니다. 이제 100분도 안 남았어요. 화요일날 KEC 같은 종목 개장 전에 잡아내실 분들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배우시기 바랍니다.